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학생들 취업 때문에 이렇게 왕립해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감사드리고 기회 주셔서 진심으로. 네. 네. 요즘 학생들 트렌드가 자꾸 이제 서울 쪽으로 복잡한 데 가려고 하니까 상당히 좀 애로점이 좀. 네. 그래도 지역에서 취업을 해야 지역에 또 그럼요. 경제도 돌아가니까. 오늘 제가 그 평균 한번 깨보겠습니다. 될지 더 서울로 갈지. 존스 호텔에 대한 인지도는 조금 있는데 그래도 지역 학생들이 그냥 조금 있나? 조금 더. 조금 더. 아, 약간 기분 상하셨다. 아. 저번에. 과장님도 그러니까 오늘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진정한 채용 설명회는 어떻게 하는 건지. 네. 네. 근데 대표가 저렇게 와서 하면 약간 믿음이 가네요. 제일 안 하는 걸 제일 크게 썼네. 아, 이 친구들도 사단기를 보셨을 텐데. 관심 있게 봤겠지. 네. 지금 한참 막 시기가 연말인데 네,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벌써 불안해한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헌성이라고 합니다. 아, 네. 사실 이렇게 대학생분들과 자리할 기회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귀한 자리에 좀 소통하는 시간, 또 제가 MZ세대거든요. 아, 해, 해. 어떤 MZ가 본인을 MZ세대라고 합니까? 네. 나 MZ세대. 공감을 하기 위해서. 아, 근데 나도 MZ다라는 걸. 근데 MZ 맞아요? 근데? 끝자락에 걸쳐있는 DMZ, DMZ. DMZ, DMZ. 회사에 대한 간략한 소개해드릴 거고요. 최대한 많은 시간을 소통하는 시간으로 한번 가져볼게요. 소통이 쉽지가 않은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스테이션스 호텔 인사 담당자 김인하라고 합니다. 인하님. 혹시 저희 다들 스테이션스 호텔은 들어보셨나요? 네. 네,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인지도가 있네요, 네. 다행히. 저희는 1만 평 부지에 총 1,091객실을 보유하고 있는 강원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호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호텔은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때 이제 유치... 노잼. 재미없는 거 스킵하시죠. 이런 거 궁금해하지 않아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왜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빈마디인데 뭘 노잼이에요. 아, 우리 저기 있는 학생들이 가뜩이나 기말고사 기간에 겨울방학 직전에 되게 오기 힘든데 온 거예요. 근데 쓸데없는 아무도 관심 없는 회사 연혁 이런 거 소개하니까. 아니 근데 이렇게 학생들 앞에서 직원을 면박을 주면 학생들이 이 호텔로 취직을 하고 싶겠습니까? 본인 직원이 얘기하는데 아니 노잼 이런 경우는 거의 없잖아. 노잼 하면 MZ처럼 보이니까 그런 거 같아. 아니 학생들의 마음을 제가 대신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MZ 대표로 진짜. 노잼 재미없는 거 스킵하시죠. 이런 거 궁금해하지 않아요? 그래 궁금하지. 궁금하지. 아, 표정 봐. 웃지도 않고. 내용이 없잖아. 축구 선수세요? 패스만 하게? 아, 좀 내용 좀 들읍시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호텔 입사를 하게 되시면 저희 부대 시설이나 객실 같은 부분들은 다 임직원 할인으로 적용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타 지역에 계신 분들은 저희는 일반 그런 숙소가 아닌 호텔 일반 호텔 객실을 네,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개발 지원금이라고 해서 진짜? 모든 교육의 50%까지 저희가 다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뭐 기본적인 경조사, 결혼 장례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복리 되게 좋네. 보면은 아 진짜로 제가 아까 계속 패스 한 게 네. 우리 입장에서 준비를 하면 안 되고 학생들 입장에서 재미 없을 만한 거는 그냥 패스. 알겠습니다.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반영하겠습니다. 네. 또 MZ인 척해. MZ 요소인. 제가 저 학생이라고 빙의가 됐을 때 지루할 것들은 최대한 왜냐면 소중한 시간을 내서 온 건데. 근데 궁금해하는 것만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저렇게 끼어들지 말았어도 다 얘기했을걸요? 저 시간. 그러니까 이게... 우와, 진짜 같아. 오. 들어오시죠.
들어오시죠. 진짜 냉정하게 할 거 아니에요. 실제처럼. 그게 또 도움이 되고요. 한 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오! 떨리겠다. 그 조도 잘 만나야 돼. 잘하는 애들 많이 껴있으면 망하는 거고. 그래, 맞아. 상대평가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그 지금 전공과 성함과 지원한 부서 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나는 주한입니다. 지원한 부서는 이제 식음료팀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호텔조리학과 1학년 김민지라고 합니다. 저는 식음팀뿐만 아니라 객실팀에서도 일해보고 싶습니다. 오, 객실팀 어려울 텐데. 안녕하십니까. 호텔 조리과 1학년 송원식입니다. 저는 호텔 조리학과 조민기입니다. 저는 식음료과에 지원했습니다. 그래, 너 귀엽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관광경영학과 2학년 이동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객실팀에 지원을 했습니다. 객실팀 약간 어울린다. 객실팀 또 이 약간 폼생 폼사 느낌이 네. 비슷하네요. 약간 어울리는데? 네. 자, 그럼 여기 숙소 호텔에서 일을 하고 싶은지 자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조건 나오는 질문이. 제가 세션스 호텔 식음팀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요. 조리 쪽과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고 서비스 직과 관련된 알바를 함으로써 다양한 손님들을 접하는 게 저한테는 그 재밌었어요. 그게 좀 맞다고 해야 되나? 되게 호기심이 가게 되었어요. 네. 저기 소통 콘서트 할 때 네. 질문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 대부분이 좀 복지 관련된 거. 뭐. 연 1회 해외여행이나 유급 휴가가 가능하신지 초봉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혹시 연봉도 좀 이렇게 희망하시는 게 야 이거 희망 연봉 이거 잘 써야 되는데. 5천. 오. 5천이면 거의 차장급 저희 회사에서 과차장급 대기업 대기업 초봉도 쉽지 않아. 나 고3 때 공장 다니면서 잔업까지 싹 하고 야간 뛰어야지 100만 원 넘게 받았는데 5천 다 놀랐어. 5천만 원? 제가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아니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5천만 원의 값어치를 하시죠. 네. 그래. 열심히 자신감. 근데 요즘 특히 이제 젊은이들이 눈높이가 너무 높다 보니 나 김원성은 난 이런 건 안 해. 난 이 정도는 해야 돼. 내 눈높이 이하는 아예 보지 않는 거야. 눈높이만 낮추면 일자리는 널려 있어. 그래서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만큼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뭐 직원 구하기가 되게 힘들고 들어와도 오래 일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당장에 이제 이런 배우는 거보다 급여가 높은 데를 선택을 많이 하고 뭐 배달이나 이런 쪽이 좀 돈을 많이 버니까 맞아. 그런 쪽을 선택하는 친구들도 많고 나가면은 이제 좀 일하다 나가면 이제 실업급여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좀 실려오는 친구들도 1년 있고. 딱 목표가 딱 1년 일하고 퇴직금 받아서 또 쉬고 1년 이상 돼야지 퇴직금이 네. 나와요. 저희 네. 일할 때랑은 정말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요즘 경제활동을 왕성히 해야 되는 30대, 20대들은 일할 데가 없다고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 말이 안 되는 게 저희는 지금 채용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이는 눈높이에 맞는 네. 직장이 없는 맞아요. 거. 눈은 점점 높아지니까. 제가 객실팀에 지원을 하게 된 동기는 저도 지금 해경동마 호텔에서 지금 프런트 및 이제 관리, 객실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네. 재직 중이에요? 네, 잠깐만. 지금 저는. 재직 중이신데 왜 면접을? 조금 더 큰 기업으로 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러면 혹시 현재 직장보다 연봉이 조금 내려가더라도 괜찮으세요? 야, 뒷지도하고 내리려고. 아니, 떠본 거야, 떠본 거. 그 정도 의지가 있냐. 아, 일단 면접이니까. 이제 더 큰 기업으로 간다는 거는 이제 돈보다는 이제 더 큰 물에서 그쵸? 약간. 저희 뭐 어떻게 대감 곰방대라도 하나 드릴까요? 사실 돈 문제적이선 사실 그래도 그 네임드가 다르기 때문에. 네네네. 아까 제가 얘기한. 너무 이럴 때 너무 보람을 느껴요. 합격이네. 그럴 것 같아. 이분은 곧 들어오실 것 같은데? 이제 강릉에서 저는 세션스 호텔이 그래도 가장 사람들한테 인지도 있다고 생각하고 강릉에서? 네, 한국에서 아니에요. 잘못 얘기하신 거 낫기만 돼. 이쪽 강원권에서 저희 호텔이 어쨌든 마음속에 1순위인 건가요? 이건 너무 답정로 아니에요? 네. 그자 많은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0순위. 제일 0순위예요? 1순위는 어때요? 1순위는 없습니다. 대답 잘하네.
진짜 잘 넘어갔어. 일단은 객실팀에 지원하신 세 분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어로 질문을 할 건데. 아, 영어. 와, 최악이다, 진짜. 최악이다, 진짜. 아니, 저는 김부장님한테. 굳이 영어를 질문을 할 이유가 없어. 저희 호텔은 외국인 비중이 거의 한 뭐 0.1% 정도도 안 돼요. 네. 잠깐만, 근데 그렇게 따지면 예전에 주차를 시키면서 이런 차를 갖고 오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아니, 0.001. 근데 이제 그거죠. 서울권은 해야죠. 외국인은 워낙 많으니까. 근데 저희는 좀 달라서. 제가 필수로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제 호텔리어가 되셨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5년 뒤 혹은 10년 뒤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위치에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하고 계신가요? 제가 들어간 직종의 정점에 찍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점에 찍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내 자리를 뺏겠다. 아, 멋있다. 부부가 있어야 멋있다 생각합니다. 앉아. 그럼 과연 회사 입장에서 내가 당신을 채용해야 되는 이유가 있냐? 이 여섯 명 중에서 한 명만 뽑아야 된다면 왜 그게 당신이 돼야 되는지 궁금해요. 노력은 다 하지만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몇 없다 생각하는데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처음부터 잘한다 생각해서 그냥 저를 뽑으면 그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짜요? 일단 제 이게 인생관이자 좌우명인데 있어도 크게 티는 안 나지만 없으면 허전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이 친구는 말을 잘하는데 말 잘하시는데? 저를 뽑더라도 그 전후가 크게 차이가 안 날 수는 있어도 안 뽑으면 허전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안 뽑으면 허전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 다들 이렇게 말들 어쩜 이렇게 잘하지? 아니 근데 진짜 제가 저 영동대학교 학생들이랑 시간 가지면서 느낀 게 엄청 똑똑하더라고요. 저 나이대에서 나올 수 없는 말들 되게 많이 들었어요.